이번 시간은 본 교재 챕터 3 스테이셔너리 오토 리그레션 무빙 에버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강의 앞서서 무빙 에버리지 프로세스 MA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 설명 먼저 드리고 이번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빙 에버리지란 뜻이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타임 시리즈를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에 의해서 설명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가볍게 받아들이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아야 될 개념, expectation.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셨을 거예요. 기대값이란 뜻이고요. 자, 첫 번째로 어떤 타임 시리즈, 시계열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P라고 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특정 빵집을 정해서 매일매일의 일별 매출을 자, EAT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빵집이 오픈한 다음에 첫째 날에 매출 2의 1, 두 번째 날에 매출 2의 2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빵집이 만약에 0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빵집이 T일에 닫았다고 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전부 다 시계열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해서 쭉 있고 그 다음에 그 빵집이 예를 들면 아주 옛날부터 했었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주 옛날부터 장사를 했었고 먼 미래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계속 장사를 하겠다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계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어저께, 그저께 그런데 아주 먼 과거까지도 가는 것이고 자, 오늘을 해서 내일, 모레 해서 아주 먼 미래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을 이 제로라고 한다면 과거로까지 무한대로 확장하고 미래로도 무한대로 확장하는 이런 큰 시계열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이 빵집의 모든 일별 매출을 전부 다 포함을 하는 어떤 집합이겠다고 치겠습니다. 아주 먼 과거, 아주 먼 미래. 자, 이럴 경우에 모든 일별 매출, 아주 먼 미래든지 아주 먼 과거든지를 다 포함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population, 한국말로는 모집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모집단이라고 하고 제가 일단 P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게 모집단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우리는 아주 먼 미래와 아주 먼 과거를 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관찰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빵집을 3일 동안 봤다 그러면 이만큼을 볼 것이고 그 빵집을 예를 들면 어떤 미래에 있는 어떤 저희 자손들이 와서 관찰한다 그러면 이만큼을 볼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정해서 그 population 다를 보지는 못하지만 그 중에 일부분을 볼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샘플. 자, 그래서 population과 샘플은 두 개의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population은 뭐냐면 전체를 다 아우르는 시계열을 population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일부분만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샘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앞으로 나오는 개념 중에서 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샘플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어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샘플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집단이 이만큼 여러 개의 숫자로 문자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임의로 하나씩 찍어요. 하나씩 뽑고 다시 넣고 또 하나를 뽑아보고 또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빈도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자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0이 나왔어요. 그럼 0이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날 가서 또 하나를 또 뽑았어요. 그랬더니 1이 또 나오고 그러면 1이 하나죠. 그죠? 자그 다음날 들어가서 또 뽑았어요. 그랬더니 0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럼 0이 두 개가 되겠네요. 그 다음날 또 하나 뽑았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2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날 또 뽑았습니다. 0이 또 나왔어요. 등등등등 해서 이것을 쭉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뽑으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도수가 분포한다고 칩시다. 무슨 얘기냐면 0을 상당히 계속 뽑았더니 0이 아주 자주 나오고
그다음에 0과 가까운 애들이 또 상대적으로 자주 나오지만 아주 먼 친구들은 자주 안 나오더라. 그러면 이렇게 돼서 빈도수를 쭉 연결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단 전제는 뭐냐면 내가 요런 샘플들 지금 여기에서 샘플을 뽑는데 그게 중심이 뭐냐면 이게 뮤고 그다음에 이 벌어진 정도가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이 t라는 값을 뽑을 확률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학문적인 용어로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알수 없는 어떤 모집단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왜? 우리는 그 중에 어떤 일부분만 관찰을 매번 하니까. 그런데 어떤 모집단이 전체가 어떤 그림인지 모르지만 제가 샘플을 계속 뽑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샘플을 계속 뽑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샘플을 뽑았어요. 예를 들면 뭐 플러스 2라고 뽑았어요. 그러면 여기 플러스 2가 여기쯤에 있겠네요. 자, 그러면 내가 이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플러스 2를 뽑을 확률 그 모집단에서 플러스 2를 뽑을 확률을 알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이 t가 2를 뽑았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이런 집단에서 2를 뽑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은 이 중심이 무엇인지 뮤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벌어진 정도, 이 분포, 퍼진 정도가 얼마인지 안다는 가정하에는 내가 이렇게 생긴 집단, 요걸 안다는 가정이 이렇게 생긴 집단에서는 내가 뽑은 샘플 2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 들어있는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공식을 이용을 하자면, 분의 루트 2파이고, 제가 만약에 벌어진 정도가 1이고, 요 중간 값이 0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1을 곱하고, 그다음에 지수 곱하고, 마이너스 2하고, 내가 2를 뽑았죠, 그죠? 2를 뽑았으니까 여기다 2를 쓰고, 그다음에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지금 뮤를 0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정리하면 루트 2파이분의 2xp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하면 이게 내가 중간값이 0이고 그 다음에 벌어진 분산이 1일 경우에 내가 만약에 2라는 샘플을 뽑았다면 그 2라는 샘플을 뽑았을 확률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수학적으로 앞으로 간단히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ET라는 시계열을 분석을 하는데 ET라는 시계열을 분석을 하고 그 ET라는 시계열 분석이 요런 파퓰레이션에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그 파퓰레이션의 빈도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 중간이 뮤고 벌어진 정도를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ET라는 샘플링을 하는데 걔네는 어디서 나온 거다? 파퓰레이션이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뮤라는 중심축을 잡고 벌어진 정도가 시그마의 제곱인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에서 뽑는다라고 표시할 경우에 기호를 앞으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샘플을 뽑는데, 그걸 P라는 모집단에서 뽑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집단에서 뽑을 때, 예, 그 모집단에서 뽑는 수의 평균이 여기가 0일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시계열을 쭉 뽑았는데 그 뽑는 시계열들이 뽑히는 모집단의 평균이 0일 경우에 그거를 우리는 가우시안 화이트 노이즈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일단 용어 하나 알아두시고 직관적으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이상 엉뚱하다기보다 큰 숫자도 뽑고 작은 숫자도 뽑을 수 있어요. 큰 숫자도 뽑을 수 있고 작은 숫자도 뽑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여러 번 샘플링 하는 걸 반복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그 뽑는 값의 평균은 0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정의한 것이 첫 번째로 모집단이 무엇이냐. 모집단은 우리가 전체를 관측할 수 없는 어떤 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샘플은 뭐냐면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면서 관측할 수 있는 아주 일부분의 집단, 작은 집단을 샘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density function,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샘플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 모집단이 어떻게 생겼다면, 그런 가정하에 내가 특정히 잡아둔 그 샘플을 뽑았을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고, 만약에 우리가 뽑는 모집단에서 그 모집단이 여러 개의 숫자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평균이 0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돼서 뽑힌 시계열을 가우시안 화이트 노이즈 프로세스라고 부르기도 한다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값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우셨을 내용 중에서 이런 겁니다.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는 동전을 던지는데, 예, head 위쪽이 나오면 제가 100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테일이나 밑에가 나오면 100원을 잃는 도박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 도박에서 이 도박을 만약에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알수 없는 것은 윗면이 나올지 아랫면이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변수입니다. 그죠? 내가 H가 나올지 T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수, 확정되지 않은 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도박을 했을 때, 이 도박을 X라고 했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기대값은 얼마냐 하면, 자, 이기면 100을 받고 틀리면 마이너스 100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잃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확률이 내가, 자, 나는 만약에 앞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게 제 기대값입니다. 이 X라는 건 뭐냐면 head 아니면 tail 중에 하나만 택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변수가 있을 경우에, 상수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 통상은 변수죠. 변수의 기대값은, 변수는 어떤 값? 항상 변하고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 예에서는 윗면이 나올지, 동전의 윗면이 나올지 아랫면이 나올지 모르는 그 어떤 수, 변하는 수 x의 기대값은 확률을,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에다가 그 확률이 나올 경우에 내가 취할 어떤 값, 지금 같은 경우는 상금이겠죠. 예를 들면 상금을 곱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해주면 됩니다. 이건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었고 나올 수 있는 이벤트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이고, 그 확률에다가 그 확률의 이벤트가 나왔을 때 내가 취하는 값을 각각 곱해주고 그걸 전부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X가 지금 이 경우에는 윗면이나 아래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었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X라는 애가 아주 무한계의 작은 여러 개의 값을 다 취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취할 수 있고, 이것도 취할 수 있고, 이것도 취할 수 있고, 아주 무한대의 많은 가능성들을 취할 수 있으면 이 시그마 기호를 적분 기호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3-3은, 자, 내가 어떤 시계열이 있습니다. ET는 어떤 값도 취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P라는 모집단 안에서 어떤 값도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ET라는 변수의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자, 확률 첫 번째로 구해야 됩니다. 각각의 ET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구하나요? F의 ET. 아까 제가 식3-2에서 말씀드린, 식3-2에서 말씀드린, 자, 요 P, 요 앞으로 요거를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해서 제가 PDF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PDF가 나오고, 이건 지금 제가 뭘 계산한 거죠? 자, 이 확률을 계산한 겁니다. 확률. 이 PDF를 고르고, 그 다음에 그게 그 실제 확률이 걸렸을 때 제가 가지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그냥 ET가 되겠네요. 내가 가지는 숫자는 그냥 ET. 여기는 무슨 상금이 걸린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더하라 그랬어요. 그죠? 각각의 개별 ET가 나올 것들에 대한 어떤 ET가 특정한 ET가 나오면 거기에 확률을 곱하고 또 다른 ET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확률을 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ET가 많다. 그런데 E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큰 숫자까지 전부 다 취할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헤드 테일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ET는 어떤 겁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변하는 이런 아주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ET를 전부 다 더하면 그게 ET에 대한 기대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값 정리하면 어떤 변수를 하나를 정하고 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할 수 있다면 각각의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끄집어내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100원을 받던지 100원을 잃던지 하는 도박이죠. 그걸 끄집어내고 거기다 확률을 곱하세요. 그래서 다 더하시면 되고 그 만약에 변수가 아주 여러 가지 값을 취할 수 있다면 이 시그마 기호보다는 인테그랄 적분기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로직은 똑같습니다. 어떤 ET를 뽑는다고 치고 그 ET를 뽑을 확률에다가 그 ET를 곱합니다. 그런데 그 ET는 지금 이제는 두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만 가지 무한대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ET들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하면 그게 기대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대값 한번 구하는 연습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시계열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어떤 빵집의 매출 XT는 그 날짜를 예를 들면 첫째 날, 둘째 날 하면 그냥 그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요 숫자에다가 베타라는 상수를 구하고 그다음에 ET를 더하는데 ET는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매일매일 매출이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ET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어떤 날을 특정한 날을 잡아서 ET를 뽑는다면 어떤 날은 베타 내가 오늘 매출을 알고 싶은데 첫 번째 날이면 여기다 1을 곱하는 거고 베타가 만약에 뭐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 곱하기 1이고 거기다 ET를 더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어떤 날은 0이란 숫자를 취하고 0, 어떤 날은 1이란 숫자를 취하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 여러 날을 반복하다 보면 빈도수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리고 중간은 몇이다? 0이고 이 변하는 분산은 시그마 제곱만큼이 된다라는 것을 라고 시계열을 가정을 하면 이 XT라는 시계열의 기대값은 어떻게 됩니까? 자, 기대값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기대값을 구하려면 첫 번째로 변하는 수를 하나 적어갑니다. 이 X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할 수 있습니까? 예,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뭐 손해도 난다고 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것이 뭐 매출이라기보다 어떤 빵집의 뭐 이익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값도 취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내가 이 시기에 내가 어떤 회사의 이익을 알고 싶다. 이익이 나는 날도 있고 안 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000만 원도 될수 있고 뭐 플러스 1억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가 둘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상점에 이익의 기대값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는 이걸 제가 XT를 베타의 T에 ET가 맞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expectation 베타 T하고 expectation ET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타는 어떤 정해진 상수예요. 뭐 1, 0.5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죠. 자, 그리고 T도 그냥 날짜니까 그냥 찍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베타 T고 자, 이것은 뭡니까? 이의 t라는 변수, 이건 변수는 맞죠. 어떤 날은 0, 어떤 날은 플러스 1, 어떤 날은 마이너스 1. 변수는 맞는데, 저희가 어떻게 가정했습니까? 중간이 얼마다? 0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점, 이 빵집의 매일의 수익의 기대값은 여러 날 장사를 하다 보면 결국에 어디로 수렴하게 될것 같다? 베타의 t 곱한 것에 수렴하게 될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시로.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상점의 매일매일의 수익의 분산, 변하는 정도는 얼마나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분산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분산은 어떤 개별 매일의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의 중간값을 빼가지고 그걸 전부 다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해서 제곱을 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분산, random process, 어떤 시계열을 쭉 뽑는데 거기에 시계열의 분산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면, 요거를 구했죠. 이게 뭐였다고 구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구했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XT에서 베타 T를 뺀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X에서 베타 T를 뺀 것은 그냥 ET네요. 그러니까 ET고, ET의 기대값의 제곱은 이거는 뭡니까? ET의 분산이네요. ET의 분산이고, 그것은 여기서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결국엔 뭐다? 이 시계열, 매일매일의 이 빵집의 손익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 요동치는지를 알고 싶어서 계산을 했더니 그것은 결국에 뭐에 따른다? 이 빵집의 경우에는 내가 매일매일 확인했던 그 트렌드, 베타 T만큼의 트렌드에다가 내가 알수 없는 것만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왔다 갔다 하는 알수 없는 부분만큼의 변수의 움직임의 크기, 이 시그마 제곱만큼 움직인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빙 에버리지 프로세스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 개념 세 번째, 코베리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토 코베리언스라고 시계열에서 따로 정의를 하죠. 자, 일단 우리가 파퓰레이션을 정의를 하면 어떤 시계열인데 아주 먼 과거로부터 아주 먼 미래까지를 전부 다 포함을 한 것을 population, 모집단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먼 과거. 이쪽도 저희는 볼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뒤에 볼수 있는 아주 먼 미래. 이것도 우리는 볼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재는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전체의 시계열을 다 포함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population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살아가는 시점에 따라서 이 population 중에 일부분만 관찰을 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요만큼만 보고서 죽습니다. population이 이렇게 긴데도 그중에서 일부분만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만큼만 보고 만약에 죽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샘플은 이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은 마치 이 자기의 샘플이 파퓰레이션인 양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은 이만큼만 보고 죽을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공평하게 다 100살씩 산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100년 동안만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500명 있다고 치겠습니다. 500명 있다고 치면 100년씩 사는 사람들이 500명 있다고 치면 각각의 500명 이 사람들은 100개의 시계열을 각각 관찰을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요걸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이 사람 100년 동안 살아요. 그랬을 때 관측을 하고 가는 시계열을 쭉 나열을 해보면 예를 들면 뭐 하나 둘 해서 이렇게 해서 100년 동안을 관측을 하고 갈 겁니다. 100년을 관측을 하고 갈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와서 관측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 사람은 요만큼을 보고 갔다고 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요만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1년 차, 2년 차 해서 100년을 보고 갈 거예요. 똑같이 100년이고, 이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죠.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00개가 존재할 겁니다. 그죠? 500개. 이 사람도 첫 번째부터 100년치를 살 겁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자, 일단 제가 아까 각 사람이 100년 동안 산다 그랬는데, 자, 100년을 살고, 그런 사람이 몇 명? 500명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요 100년을 제가 앞으로 샘플 사이즈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누가 와도 100개씩 뽑는다는 뜻이에요. 100개씩 뽑는다는 뜻이고, 자, 이 500명이 제 예를 들면,
약칭으로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더 있을 텐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500명만 선택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집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XTK라는 집합 뭐냐면 여기서 이 K가 요 K가 500명을 얘기를 하고 자, 여기 있는 각각의 원소들 자, XT의 1은 뭐냐면 XT1은 뭐냐면 자, 첫 번째 사람이 관측한 여기서 말하면 100개의 샘플이 그렇죠? 1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첫 번째 사람 1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자, 요건 뭘까요? K번째 사람 여기를 말하면 500번째 사람이 관측한 100개의 샘플입니다. 자, 그거를 벡터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사람 500명 중에 첫 번째 사람입니다. 500명 중에 두 번째 사람이에요. 500명 중에 500번째 사람이에요. 각각 100년씩 살고 갑니다. 그러면 이첫 번째 사람이 1년 차때본 거, 2년 차때본거 해서 100년 차때본거 하면 여기 t가 100이 되겠네요. 자, 이 벡터의 경우에는 두 번째 사람이 1년 차때본 거, 2년 차때본거 해서 100년 차때본거 이런 식으로 벡터를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사람이 본 거를 전부 다 100개의 줄이 있겠네요. 500번째 사람이 본 100개의 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전부 다 한꺼번에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사람이 본거 100개 먼저 이렇게 밑으로 적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요 빨간 게몇 개가 됩니까? 자, 요게 100개가 되네요.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또 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또 100개가 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자, 마지막 500번째 사람이 쭉 해서 100개를 볼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하면 요 열의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500개가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100개의 행과 500개의 열을 가진 행렬이 되네요. 그죠? 제가 이런 식으로 행렬을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우리는 평균을 구해 볼 텐데, 자, 첫 번째로 두 가지의 평균, 여러 가지의 평균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든지 1년 차를 살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1년 차를 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첫 번째 사람, 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년 차를 살았고, 두 번째 사람도 1년 차를 살았고, 왜냐면 각각 다 공평하게 100년씩 사니까. 그러면 각각의 500명의 사람이 살았던 1년 차의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U의 원. 이건 뭐냐면, 나는 알아. 500명의 사람을 지금 내가 관측을 하고 있는데, 그 500명의 사람들이 각각 1년 차, 100년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나는 1년 차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500명의 사람의 1년 차 때의 데이터를 모아서 평균을 내면 여기 뮤1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자, 뮤의 500도 가능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뮤의 100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500명의 사람이 각각 100년씩 살기 때문에 그 500개의 100년째의 데이터가 존재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홍길동의 100년차, 예를 들면 김순희의 100년차, 등등등등 해서 이 500명의 사람이 각각 100년차 때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으면 제가 뮤 t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t는 뭐 500이 되겠네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각각의 시계열의 길이 100년이죠, 이번에는. 100년의 직을 관측을 하고 그런 샘플이 500개가 있다면 그것들 각각의 샘플들의 1년 차를 해서 평균을 한번 낼수 있고 물론 2년 차 데이터만 가지고 또 평균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500명의 사람들의 특정한 연차를 찍어서 평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토 코베런스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3-10에서 자, 오토 코베리언스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오토 코베리언스를 정의하려면 몇 번째 오토 코베리언스인지가 정의가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것은, 자, 만약에 제가 다섯 번째 오토 코베리언스라고 정의를 한다면, 자, 여기서 감마, 자, 다섯 번째고, 내가 보는 시계열이 뭐 XT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일단 어떤 시작점을 잡습니다. 뭐 어떤, 모든 사람이 100년씩 산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100년 사는데, 그 마지막 날을 XT라고 하겠습니다. XT는, 예, 예를, 위에 예에서는 500명, 이 관측하는 자, 마지막 날의 데이터 마지막 날의 데이터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J를 5라고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자 제가 100명, 500명에 대해서 100일 동안을 관측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J가 5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마이너스 5일을 빼서 95일째 데이터를 X의 T-J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개 존재할까요? 우리가 사람이 500명이면 XT가 몇 개? 예, 500개. 그러면 X의 T-5는 몇개 존재합니까? 이것도 500개. 왜? 우리는 500명의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500개 존재하고 500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500개의 어떤 날만 봅니까? 관측하는 마지막 날만 봅니다. XT는. 그러면 이 500개가 위에 말한 예에서는 어떤 게 될까요? 자, 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X-5라는 거, 지금 말하는 예에서는 자, 요거는 뭐가 될까요? 500명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사는 100년 중에서 95번째 연도의 데이터가 500개가 있을 거예요. 그걸 표현을 하자면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요것을 평균을 내서 뮤에 95가 되는 거고 뮤에 10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뮤에 95를 여기다 넣고 자, 그다음에 뮤에 100을 여기다 넣으면 요렇게 해서 기대값 구할 수 있겠네요. 그것을 저희가 감마 JT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J번째 오토 코베리언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J번째 오토 코베리언스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어떤 특정한 시점을 잡은 다음에 예를 들면 어떤 시계열이 쭉 이렇게 분포가 되는데 예, 어떤 특정한 시점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뭐 앞이나 뒤로 특정한 일만큼 뒤로 땡깁니다. 예를 들면 J일만큼 JDay만큼 뒤로 땡겨요. 그런데 제가 샘플은 여러 번할수 있다고 그랬죠. 왜? 지금 500명이 살아있잖아요. 500명이 살아있으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출발해서 5일만큼 땡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만큼 살 겁니다. 그러면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또 5일만큼 뒤로 땡기고 하면 내가 얘가 있던 시점을 막 바꾸면, 바꿔대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여기, 여기 이런 것들을 바꿔대기 시작하면 그 각각에 대해서 5일만큼 뒤로 땡긴 애들은 얼만큼 변하느냐, 얼만큼 같이 다니느냐를 재는 게 J 오토 코베리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어떤 특정한 시점을 잡을 거예요. 예를 들면 500명한테 야, 너는 100년을 사는데 그중에서 25년 차를 각각 정해서 숫자를 말해줘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뭐 100을 얘기할 거고 어떤 사람은 25을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자, 다시 네가 25년 차때 봤던 데이터를 봤지? 그러면 거기서 5년 전의 데이터, 20년 차의 데이터를 봐줘. 그럼 그게 또 500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예. 25년 차에서 찍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 500명을 찍어서 25년 차 데이터를 보여줘. 그러면 500개가 나올 거고 그걸 평균을 내고 네가 거기서 5년 전에 있던 데이터를 보여줘. 그렇게 돼서 이두 개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보는 것이 오토 코베리언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토 코베리언스는 주의하실 때 개념은 오토 코베리언스 그러면 도대체 몇 차의 오토 코베리언스냐? 내가 어떤 특정한 시점을 잡으면 거기서 얼마를 뒤나 앞으로 가는지를 정해줘야 비로소 오토 코베리언스 시계열상의 공분산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 이어서 스테이셔너리 안정성이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화이트 노이즈 프로세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무빙 에버리지 프로세스 MA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